그렇다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료 조사에 나선 제작진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지만 과거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로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반세연 씨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세연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세연 씨. 매일 아침 그녀가 빼먹지 않고 하는 생활 습관. 맑고 건강한 정신을 위한 요가라고 한다. 단순히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닌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한 동작도 수준급으로 해내는 반세연 씨. 네, 이게 요가 동작 중에 하나예요. 평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요. 이렇게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정신을 집중해 심신을 깨운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가 제 운동방이에요. 방 하나를 운동방으로 꾸며놓을 만큼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녀. 와, 방이 헬스장이네요. 네, 제가 예전에 몸이 매우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헬스장을 집에다 좀 만들어 놓고 매일 꾸준히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는 반세연 씨.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우울하고 힘든 나날이었다는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좀 성격이 좀 예민해지고 곤두서는 일이 좀 생기기도 하고 두통도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생활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과거 직장에 다닐 당시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졌고 수면 리듬이 깨지자 잠을 자도 금방 깨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데 잠을 이렇게 잘 못 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에서도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계속 이렇게 재발하고 반복하고 그랬었고 또는 저는 이렇게 목 주변으로 염증들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인후염 또는 뭐 인두염 또 편도선염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을 자꾸 이렇게 부어서 부종이 생기고 하니까 너무 그 당시엔 괴로웠던 것 같아요. 목 주변을 중심으로 생긴 염증들은 손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몸 전체로 염증이 퍼져 면역력 또한 떨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염증성 질환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반세연 씨. 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상을 약에만 의존하면서 살기엔 억울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을 좀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염증이 나으려면 수면을 또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고질병인 염증성 질환과 불면증을 잡기는 쉽지 않았지만 운동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렇게 천천히 노력한 결과 건강 상태가 점점 나아졌다는 반세연 씨.